이름을 부르는 게 더 어. 자연스러워요. 아니 근데 영화를 보니까 그 형님이라고 되게 많이 하는 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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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계속 따거 변 따거 따거 시간을 주시면 닦고 오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요, 다들? 그러니까 김따거, 뭐 남따거. 꺼거. 그냥 그 형한테 그냥 따거, 따거라고요. 따거. 성도 넣어요? 앞에다가 남따거 이렇게? 아, 남따거 하고 그냥 따거 이렇게 불러. 형기수 씨한테는요? 뺀따거. 뺀따거. 아니요, 저 뺀 아니잖아요. 뺀이잖아요, 뺀. 예? 뺀. 뺀? 뺀따거. 뺀도 중국어로 응가인데. 언니 오빠라는 호칭은 한국만 있느냐? 그거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많이 쓰는 나라. 없네. 그러니까 진짜 없네. 우리 제가 언니한테 그냥 이름을 스테파니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잖아요. 스테파니. 우리는 진짜 친해지면 그냥 이름으로 부르죠. 친해지지 않으면? 친해지지 않으면 이름 아니면 그 사람 부르는 거 비예요.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냥 전대말 쓰고 이름 항상 부르는 거 비예요. 저기요처럼. 밥 드셨어요? 꼭 시어머니 밥 드셨어요? 아니 그냥 보고 밥 드셨어요? 꼭 이름 안 부르도 되잖아요. 그 영국에서 애나벨 씨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엄마에게 뭐라고 불러요? 그 이름. 그 예를 들면 이름은 메리. 그러면 메리라고 해요. 이름. 야. 이름 부르면 되게 실례인데 우리나라에 들어 맞죠? 그러니까 그거 다 문화가 다른 거니까. 우리 그 유럽에서 그 이름 별로서요. 그 사무실에서도 그 사장님, 제 사장님 그 잘 알아요. 그 이름으로 불러요. 그렇죠. 네, 이름으로 부르죠. 그 한국 사람 진짜 놀지만 그 제가 그 이름으로 불러요. 자, 그렇다면 우리 뭐 가까운 나라에서는 사유리 씨,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오빠, 언니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친척 가족이만 말을 하고 우리는 그냥 손만 말을 해요. 손 플러스 상, 시. 저한테 많이 불러. 남미석 상. 상. 남상. 남상. 그다음에 진상. 인상. 아, 인상이구나. 진상. 70년 왔네. 인상. 변상. 변상. 이거 변상해 주세요. 변상. 아, 나 왜 이번에도 이상하네. 케이시 형님은 개상인가요? 자, 그렇다면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이렇게 언니 오빠라는 거 안 불러요? 우리는 부르기는 불렀지만 근데 한두 살 차이에는 안 불러요. 네. 그리고 오빠는 오빠라는 단어 항상 부부 사이에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빠라고 불러야 하면 좀 느끼해요. 자, 그렇다면 진짜 오빠와 그냥 아는 오빠의 그 차이를 있다고 보세요. 한국에서 미리아 씨. 한국에서 그거 딱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누가 오빠라고 부르면은 친 오빠고 만약에 오빠. 정확하게 보신 것 같네요. 헛소리. 남자는 그 똑같대요. 누나 아니면 누나. 그래도 뭐니 해도 병기수 씨 오빠가 최고네요. 시원하게 오빠! 한번. 오빠. 마음 안 줄 거면 꺼져. 네. 그렇다면 외국에서 만약에 한국에 왔을 때 이런 호칭 때문에 놀라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 구자 씨 어떤 게 있을까요? 호칭 때문에. 예.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랑 이렇게 식당에 갔더니 그 사람이랑 이렇게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이모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더니 그렇죠. 그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왜 인사하냐고 이거 내 이모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가족일 줄 알았는데. 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다면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분명히 사전적으로 공부를 했을 텐데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계속해서 다음 줄 보겠습니다. 도미니크 씨. 한국말 하면 서비스가 좋아진다. 컬링. 현금을 꼭 들고 다니라. 미래아 씨. 싸울 때 절대 나이 밝히지 마라. 캐드린 씨. 네, 한국만 배우려면 한국 사람이랑 사겨. 아니, 이 말은 농담삼아 많이 하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은 좀 이성교제하면 좀. 원래 사람들이 말이 빨리는다? 진짜 제일 처음 방법은 그냥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이랑 매일매일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친구 중에 다 한국 남자 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 한국말 진짜 많이 늘었는데 내 문제는 경상도 남자랑 사귀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하루에 문장 한 번만 연습할 수 있으면 머리 빠져요. 연습도 안 되고. 아, 좀 과묵한 남자를 만났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많이, 더 중요한 거 영어 모르는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럼 더 느려. 왜냐면 영어 할 줄 아는 남자친구면 별로 안 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 진짜 못해. 내가 정말 저도 영어 진짜 못해. 최고의 남자인 것 같아요. 이두 씨 영어 잘하세요? 영어 진짜 못해요. 영어가 뭐야? 영어가 뭐야? 영어가 뭐예요? 그럼 너 이름은 어떻게 읽는 거? 이름은 어떻게 읽어? 이름을 그렇게 해놓고. 예, 이름은. 나 이게 이름표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KCMC. KCMC? 아니, 이게 구장씨. 네. 아니, 그렇네, 보니까. 어, KCM 같은 제가 진 게 아니에요. 네. 어, 사귄다면. 네. 그럼 한국말이 더 빨리 늘을 수 있겠네요. 아, 영어 할 줄 알잖아요. 그때는 친한 분에 영어가 뭐예요? 몰라요. 그때 친한 분은 나한테 나이 영어로 나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어요? 나이 그대로 있어요? 잠깐만 있어. 아니 구장 씨에게 왜 그렇게 갑자기 아니요 영어 발음 되게 좋은데요? 왜냐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이거 밝혀도 될까요? 예. 야 뭐 너 죽을래? 상황이야. 왜 이래요 완전히 왜 말을 해요? 아, 제가 형님 되게 친해요. 예, 이태 씨. 아, 쉬는 시간에. 예, 예. 저희 KCM. 예, 말씀하세요. 손자 꼬으려고 했어요. 아, 형님, 아, 구자 씨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예,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구자 씨 이쁘다고. 아, 솔직히 남자한테 뭐 어때요? 남자 한 줄 한번 붙어보자. 아, 알겠습니다. 나 나와라. 나 줄 서라. 위아래도 있지. 예, 저. 아니, KCM 씨가 이런. 아니 자밀라가 없으니까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더니 또 시작이 또 시작 진짜로 못 살겠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즈벡 반대 운동을 하시겠다 세리나 씨가 주동해서 진행 좀 합시다 진행 좀 네. 오케이 다음에 할게요 할게요 예. 태선이 씨가 봤을 때 남자 때문에 한국말이 좀 부쩍 늘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특히 브로닌 따라하고 푸남 네.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특히 푸남한테서 많이 들었네. 푸남 씨? 남자친구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하지만 소피아, 남자친구 필요해요. 아, 소피아 씨는 진짜로? 저희가 지금 미녀들에서 거의 초반부터, 거의 첫 때부터 함께 하셨는데. 공부밖에 안 해요. 정말로 뭐, 공부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미스다와 함께 늘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남자랑 사귀었으면 아마 한국말을 더 잘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올해도 졸업할 거니까 그대로 이 수준만 그대로만 하면 돼요. 저도 네. 남자친구랑 사귀는 거 올해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이면 오래 됐어요. 나도 똑같은 한국 남자들은 1년 반에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투리 이해 못합니다. 무슨 사투리요? 포항 사투리. 그래서 어떻게 나는 씁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말 이야기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합니다. 그렇죠. 브로닌 씨가 만약에 씁니다라고 안 하고 나는 배고프십니다. 예. 나는 밥 먹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밥 무나? 잘하시네요. 사투리. 좀 더 해보세요, 경상도 사투리. 아니요, 하나 알아요. 뭐예요? 밥문화? 밥문화? 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여자들이 한국 남자 만납니다. 네.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맞아요. 한국말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미리아 씨, 싸울 때 나이 밝히지 마라. 네. 제가 한번 지하철 뭐 역에서 지하철 기다렸는데 저 바로 앞에 아줌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 욕 들어오니까 아줌마가 먹는 음료수 캔 그냥 타닥에 놔뒀어요.